할렐루야. 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사울이 예, 빛 가운데서 오신 예수를 만났고 3일을 금식하고 아나냐가 안수해서 또 성령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런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울이 어떤 태도로 했느냐는 거예요. 사울 다메섹인 제자들을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가게당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파하니 즉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바로 즉시. 듣는 사람이 다 놀란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앞장섰고 우리까지 죽이려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바꿔질까. 예, 저들이 얼마나 당황했죠. 예, 22절 다시 그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하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예, 핍박자가 하루아침에 주님 만나고 나서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여 다메섹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예, 그전 성경은 복종시키니라 이런 단어를 더 좋은 단어 같아요. 복종시키니라. 왜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쓰셨는가. 여기서 사울의 그 기질의 모습을 쓰신 거예요. 하나 어떤 사람 쓰시냐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람. 에,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봐요. 자세. 에, 복을 받아들였는데 에, 여기서 즉시 막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막 이겨버리고 막 복종시켜버리고 뜨거운 열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 즉시 가서 그것도 즉시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일꾼 일하냐 즉시 간 사람, 열정의 사람, 진리를 발견하니까 이건 진짜 이건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거 알 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거든. 영을 올 전체를 다해서 사랑해라. 사랑이 뭘까? 사랑은 뜨거움이고 열정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은 또 우리를 죽을 때 양수나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다 견디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라도 열정을 가지고 겪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그건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건 미지근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복종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고 이런 놀라운 것을 깨달았는데도 그걸 받고 복을 받고도 그게 장난이냐고 그게 가만히 보고 천천히 이건 가짜예요. 진짜라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정말 만난 사람이 가만히 있어? 즉시 가서 일해야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열정의 사람, 뜨거운 사람, 적극적인 사람. 구약에서 모세를 가장 귀하게 쓰셨다고 보는데 모세의 기질도 바울, 신약에서는 바울, 구약에서 모세 사역으로 봤었을 때 가장 크게 쓰임받았는데 똑같은 공동점이 뭐냐면 살인자예요. 살인자. 모세도 살인자고 사울도 살인자예요. 말이 아니에요. 살인했던 건 사람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럼 하나 버려야 돼. 근데 무엇 때문에 살인했냐 이걸 보라고. 중심 봐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40세 애굽 사람을 둘러쳐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기질, 대단한 기질이 열정이 보통의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얼마나 뜨거운 건 몰라. 모세 그 성질이 얼마나 성질이 이 식기명 돌파 꽉 깨버렸어. 40일 금식 와갖고도 그냥
얼마나 어렵게 받았는지 금식 갖고 돌판 꽉 깨버려 그냥. 그래갖고 가루를 만들고 파 먹어라 안 먹어라 막 미개불고. 그래갖고 그 돌가루 파 미개불잖아요. 그리고 삼천명가 다 죽여버렸다 전부. 뭐 내가 잘못했냐고. 이게 사단과 싸우면 그래야 되거든요. 엘리야가 그 불 때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450명 칼로 목줄 다 죽여버렸어요. 기손 시내가에서 다 살인했네. 다 살인했어. 가장 크게 쓰임 받았거든요. 지금 나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정말 주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 나 가슴이 그냥 막. 그런데 여기 또 지금도 바울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렸거든요. 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때문에 이 못된 이단 죽여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중심이 무엇 때문에 저랬을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세나 사울이나. 그래서 됐다. 몰라서 그런 거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빛을 비춰주거나 아이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즉시 가갖고 이제 막 당호시키고 막 다굴복시켜버리고. 어떤 사람 쓰실까? 공통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열정의 사람, 뜨거운 사람 쓰거든요. 성질이 좀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한 것도 좋은 건 아니. 그러나 급한 성격을 온유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더 그게 쓰임받죠. 성질 급해갖고 일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그러나 기질 자체의 열정과 뜨거운 것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써요. 이런 사람. 저는 다윗을 볼 때,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의 고민을 받아 끄집어냈대. 양 한 마리 사자하고 어떻게 싸워요? 곰의 발톱, 곰하고 어떻게 싸워요? 근데 곰의 발톱에 들어가고 사자 입에 들어가서 겪고 싸워서 사자 곰을 죽였어요. 목숨 건 거예요, 그건. 됐다. 너는 너 하나 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죽겠냐, 사무엘이라. 그래서 벌써 왕을 다 사무엘하고 마음 본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보라고 기름 부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복을 받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떤 마음인가, 어떤 사람 쓰신가, 기질이 뜨거운 사람, 열정의 사람, 적극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 이런 은혜로 쓰임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엘리사가 엘리야 후계자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니까 나중에 그래 네게 뭘 원하느냐 당신은 갑질 원하나이다. 아니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고 엘리야는 인간 최고급인데 갑질 구해야지 갑질. 네가 어려운 거 하도다. 그러나 나를 이겨서 취한 것을 번쩍 이루리라. 그건 엘리사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갑질 달라고. 야, 네 주제 파악을 해. 뭘 갑질을 구해. 내 반말을 쓰겠다. 그래라 해라. 베드로 했으실까? 어? 만일 주시의 날이면 물이 올라서서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에요. 오라. 야, 나 철랑에 뭐였나 무리를 걷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뭐? 무리를 걷고 싶어? 그래? 오라가? 그 누가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그 무리를 걷고 싶다는 얘기를. 근데 모세는 홍해를 가렸지만 무리는 안 그랬거든요. 무리를 걷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도 구하는 생각을 통해서 해야 돼. 뭘 생각, 무슨 생각 갖느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르라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보니까 먼저 해와 달아 마득이 해는 동그랗고 불덩어리로 먼저 생각 하나님 머릿속에 생각해갖고 해야 해를 어떤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없을 때 달아 만들어져라 이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것은 안 돼요. 생각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내 상상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절대 일이 안 일어나요. 생각 안 해봤는데 어떻게 여기 생각 꿈도 안 꿨는데 그래서 꿈이 없는 백성 망한다. 꿈이 없는데 꿈과 그림을 안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고 자화상, 그 자화상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능력자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일을 해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할 것이고 뭐든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에서 이미 이겼고 가자 우리 이긴다 됐다. 그리고 그 생각하고 말은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게 다 죽었어요. 열 명은 그 자리 즉사시켜버렸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 게. 열 명 때문에 온 백성이 울고 탄식했거든. 이 못된 것들은 너희들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해야 되겠다. 리더가 잘못해서는. 하나님이 다 계획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 왜 그래요? 그 뭐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열 명 부정적인 사람 즉사해 죽여버렸는데 하나님 죽이고 싶겠냐고. 너희들 때문에 40년 늦어본다. 광야에서 60만 다 죽어버렸어. 못 들어가고 너희들 때문에. 리더자가 지금도 문제예요. 아이고 하나님 뭐 그 실수하시는 거,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주권에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이따위 소리지만 성경 몰라. 지금도 성경을 해석을 너무 못하더라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셔요. 예수님 지금 이 교회들 때문에, 미지근한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막,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난 속상하다 봐. 참, 왜 일을 저렇게 할까?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고 뜨겁게 일하고 열정을 일을 하고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가냐고. 의식 구조가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뭔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까? 열심히 사람 쓰거든요. 저는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나는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제가 여기 교회, 저쪽 교회 상무시장 앞에 교회 두 달 만에 완공했어요. 두 달 만에. 근데 철회했어요. 거의 철회했지. 어떻게 철회했냐. 나 지금 어디 잠을 잔지 기억이 없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숨 잤겠지. 그리고 이제 출근해가지고 9시부터 일을 해. 6시부터 이제 일꾼 와요. 지경이에요, 지경. 두 달 만에 건물을 안정했다니까. 이제 다 와요. 돈을 놓고 졸업식을 막 해갖고 벽돌을 싹 올리는데. 그러면 남자 집사들 이제 직장 끝나고 이제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저 김찬 집사도 막 그때 그건 막 한 것 같아. 12시도 일을 해. 그러면 이제 10시 되면 가고 싶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그럼 나도. 근데 내 마음은요, 6시부터 그 다음날 4시까지 일을 해. 새벽까지 또 해. 계속. 나는 안 가. 기운이 안 줬어요. 이래. 벽돌 나르고, 나르고 계속. 그러면 이제 가고 안 가고 자기 나라 서는 거예요. 자기 12시 가고 2시 가고 못 견디면 가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그때 건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대로 왔네요. 새벽에 왜 인도를 해? 그러니까 견딘 거죠. 두 달 완공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원해요. 저는 조금 열심히 있어요. 예. 요 건축 내 세 번 저것도 내 지경 다 했어. 이거 건축할 때도요. 이거 다 지경을 한 거예요. 지경이니까 20% 남아버리더라고. 그래서 50억은 10억이 남아버린데 내가 사장이 돼갖고 다 해. 전부. 그러다 보니까 건축 이제 안 와요. 나 이 4층 방 뺑 있잖아. 그거 설계 없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이거 뭐 이 방 만들어. 이게 방 만들어지더라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이에요. 그것은 똑같아. 구조는 어느 교회나. 근데 다 그 공간은 비어나. 애 안 해본 사람이라. 설계사는 몰라. 난 알아. 아, 이거. 그 내가 직접 해보니까 나 내 자랑이 아니. 무슨 말이냐면 직접 그렇게 뛰었어요. 일찍 나와야 돼. 노가다 6시부터 이러니까. 물론 사람 관리가 했지만 무슨 얘기가 건축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본질에 보건도건다 뭐라고 막게. 여러분들은 그냥 아니 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조용하니 물론 그래야죠. 막 서둘고 뛰고 한다게 되는 건 아니잖아.
근대에서 우리가 막 어떻게 막 뭔 일 있다고 회의하고 막 뭐지 1년 2년 가도 재직이 한번 하는데 해봐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좋은 거 뭐 있어 지금 그 조용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 조용한 교회예요 사실은 밖으로 이 국가 이래갖고 지금 하는 거지 내 소신 가다 보니까 부딪히고 오는 거지 이번에도 이동이냐 그거 보여줘 그걸 문제가 되겠죠 근데 나는 그분 존경스럽더라고 어떻게 저렇게 아까 그거 들어주고 물론 나도 말 실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심 하나 말 거나 우리 성도 내 중심만 보면 내가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아니마이고 기면 기고 열정으로 오늘 우리 자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빗나가고 싶진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뭘 하겠는가 미루지 말고 저는 정말 감사한 거 하나가 이 땅 산 거예요 86년도 땅을 제가 1년, 2년, 3년째에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예요 60명 모인데 60만 원 나오는데 다 써요 근데 땅 산다고 적금을 했는데 40만 원 회계입사가 그러면 40만 원 많이 났어요 나 20만 원 안 받을게 그 1년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을 했는데 매주 학교 다니면서 기차비 있는데 무슨 놈 살이 안 받아 어떻게 한다고 근데 그것이 타이밍이 맞았어요 100명 될 때까지 안 받아 그래갖고 진짜 안 받고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100명 대결이라는 게 막 전도할 수밖에 없죠 죽으라고 뛰죠 이제 안 받은 사람 100명 안 되면 안 받는다는데 100만 원 안 된다는데 6개월 만에 60명이 100명으로 딱 한 번 100만 원 되고 그 적금 1000만 원이 4000만 원에 중도금 들어 그것 때문에 믿고 했고요 그것 때문에 88 올림 끝난 게 4000만 원짜리가 4억짜리가 됐어요 10배 뛰었어요 그 뭐 그때 안 했으면 8만 원에 제가 사겠냐고 100만 원 되면 2년 만에 그거 안 끝나니 갔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빨리빨리 그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산 거예요. 그거 20만 원씩 6개월 안 받아 120만 원 안 받았어요. 그것이 4억짜리 땅이 들어와버렸어요. 100명이 돼버렸어요. 성질도 그 부분만. 난 급해요, 성질이. 아니, 몇 개, 몇 달 있으면 이제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먼 학교 되면서 그 난리야. 아주 난리야 아주. 가만히 못 있어. 저는 그것이 살렸다고 봐요. 나 지금도 우리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2년 전에 금식성에도 6월 6일, 8월 15일, 10월 3일 야, 어떻게 공휴일 다 목요일에 또야 그 세 번 언급기를 하고 다니까 그때 안 했으면 코로나 그때 코로나 시대가 아니니까 했지 허겄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용도 잡고 북한도 살린다고 항상 큰 소리 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나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니까 마귀를 이기는 거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항상 이긴다고 봐요. 절대 이긴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통일시킨다. 우리 교회를 통해 통일시킨다. 오늘 열정의 사람, 뜨거운 사람 일하는 거지.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뛰어오고 달려와서 쉬지는 않았어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난도 받고 실수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내가 고수가 됐으면 뱀을 위해 타고 다니다가 막 문제를 켜니까 멀미해갖고 내리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내 미숙은 그러나 바울이나 모세도 사람도 죽여버렸어요. 사람 죽여 살인자라니까. 근데 버리지는 않더라고. 나는 살인을 안 했어. 실수를 했다더라도.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달려왔어. 그리고 분명히 할 거야. 주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마음에 이 뜨거움을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세월은 가버리고 할 일은 많고 이 나라는 엉망진창 돼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놈 코로나 돼갖고 이렇게 되고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것인가 아주 바둥바둥이에요. 바둥바둥. 근데 나는 최후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하루 내가
최선 다리라. 내가 최선.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못 따라하면 저는 내 리더십 부족을 알아요. 지금 세일 리더 모임 지역장 모임 잘 안 돼. 될까 고민해요. 될까 지쳤어요. 지쳤어. 힘들어. 편안을 원하는데. 그럼 물론 내 리더의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데 그래도 긍정으로 보면 또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해요. 그럼 열심히 사람 몇 명 갈 수밖에 없지. 중간을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20대 80 법칙이라는 거 있어요. 어느 단체나 20명 일을 해요. 꿀벌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20% 일을 해요. 20%. 그래서 100마리면 20마리 일을 해요. 꿀벌도. 그래서 일해봤대요. 그러면 20마리 일하는 놈만 딱 놔뒀더니 그 중에서 20% 일을 해드래. 그게 뭐냐고. 그러면 20% 그들이 20마리가 일 잘하는 놈을 따로 놔뒀대. 그 중에 20%는 몇 마리냐고. 2는 4. 4마리만 일을 해. 4마리. 16놈 놀고 있더래. 20대 80 법칙 알아야 돼. 교회 절대 다 가지 않아요. 그럼 21이라는 사람을 끌고 가야 돼. 그러면 일을 돼요. 절대 가지는 안 됩니다. 남편이 가만 놔둔 게 나서 더 일 시키면 시험 들어. 그리고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냐고. 그 법칙이 원래 있는 건데 그건 알아서 하라고요. 운동의 다름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느냐 하나냐 알지만 어떤 다름이라고 하겠지. 아니 딱 정해놓고 다름이라고 하면 그런 경기가 아니지. 경기는 경기. 응? 군사로 농부로 경주자로 다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주님 사랑함으로 감사해서 기뻐서 이런 사람은 진짜고 억지로 이런 사람 하지 마라. 그러면 십자가 피의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이 왔기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인데 저는 39년이요 눈 깜짝 다 지냈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쏜살 같아요. 일주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 정말로.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 앉아서 몇 시간 기도할 때 있거든요.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 뭐 몇 마디 안 할 것 같아. 그 시간 다가버렸어. 막 속상해요. 그래서 말씀 테이프 들이다가 또 기도하다가 돌아다니면 교인 테이프 듣고 있다가 어떤 데는 테이프 듣고 책 보고 두 개를 해. 욕심 많아갖고. 그 되겠어요 진짜? 그러다 하나 끄고 하죠 또. 예, 바쁘니까 할 일은 많고 얻을 거 읽을 책은 많고 실력은 부족하고 능력은 부족하고 시간은 부족하고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저는 행복이에요. 정말. 난 새벽에 몇 마디 안 할 것 같아 시간 나가버렸어. 그게 주책이에요. 빨리 끝내야 된다.